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견이 왜 7시간 만에 사라졌는지도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무자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2015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측과 수익 배분 원칙 등을 정하는 사업 협약서 작성 실무를 맡은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소속 한모 주무관입니다. 당시 한 주무관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 협약서 검토 의견서 결재안을 올렸는데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결재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누가 어떤 이유로 결재안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주무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항을 제안하고 결재안을 다시 올린 건 직속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 제안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누가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무관의 상사였던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몇 시간 뒤 삭제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공모 지침이나 평가사업계획서에 없었던 내용이라 빠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재안 수정을 지시한 인물로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고 퇴직 후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세워 동업을 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한 주무관과 김 처장을 불러 이런 내용의 진술을 들었고 정 변호사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도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만큼 당시 사장 대행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 여부나 그 윗선의 연루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